고려대학에는 여러 학생 식당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식은 애기능 생활관에 위치한 애기능 학생 식당인데요.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먼저 학생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학식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먹는지? 일주일에 거의 3번 정도? 3끼 정도. 3번 정도. 한 이틀에 한 번 먹는 것 같았네요. 그러면은 자주 드시는 편인데 네.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 싸서. 접근성이 좋고 수업들이랑 가까워가지고. 소화하는 메뉴? 덮밥 같은 거? 한식 나올 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애기는 학식만의 장점이 일단 가깝고 양도 많고 가성비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학식한테 혹시 바라는 사항 있어요? 저는 이 학생 식당 반찬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반찬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한 두 개 정도로 늘려줬으면. 왜냐면 15분 수업 끝나고 가끔 오면은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끔 좀 식거나 좀 푸석푸석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맛있는 학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애기능학식을 즐겨 찾는 학생들에게 애기능학식의 장점부터 아쉬운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서 직접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배고프니 얼른 전 메뉴 주문해서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메뉴인 로제 스파게티를 받았고요. 다음으로는 중식 메뉴들도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로제 스파게티부터 꿔바로우, 짬뽕, 짜장까지 정말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먹어보니 학생들의 말처럼 대량 조리의 아쉬움이 조금은 느껴졌는데요.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가벼운 학생들이 한 끼 배불리 먹기에 모든 측면에서 평균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해 매일 고민하며 알찬 식단을 구성해주고 계신 영양사분을 직접 만나서 여러 궁금한 점들을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애기능 생활관 식당에서 근무한 지 한 9개월 정도? 1년 좀 안 된 임경선 영양사라고 합니다. 네, 식단을 구성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식단을 구성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우선은 저희 영양적인 부분을 제일 크게 고려를 하긴 하는데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주변 식당에 비해서 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이런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효율적으로 그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특히 높다 이런 체감하신 메뉴 있어요? 주로 단백질, 정말 고기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좋아해서 제육볶음이나 덮밥 종류도 뭐 제육덮밥, 불고기덮밥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면도 일품 쪽에 가까운 스파게티나 이런 그런 면 종류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한 메뉴, 그런 건 어떻게 떠올리시는지. 저희가 주로 아이디어를 학생들한테 많이 얻는 게 이제 저런 메뉴에 먹고 싶은 음식을 써주면 그거를 보고 이건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하는 걸 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근무자들이 뭐 주변 그냥 식당에서 먹었던 것 중에 이거 반응이 좋을 것 같다, 신기하다 했던 것들을 한번 그럼 식당에 접목해서 내볼까 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레시피도 직접 막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요? 네네. 우선 맛을 거기서 보고 이거를 이 맛을 내려면 뭐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떤 조미료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조리사님들이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편이에요. 제일 보람찬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맛있다고 저런 답글을 달아주셨을 때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그런 호응도가 참여도가 높을 때 네, 그런 게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네, 제가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제공을 했을 때
그런 좋은 반응이 이제 되돌아왔을 때 그게 가장 보람차고 뿌듯한 것 같아요. 주변에도 식당이 굉장히 많고 다른 학생 식당도 많을 텐데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우면서도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테니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식은 참 맛있었는데 좀 이런 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고려대의 따뜻한 한 끼를 만들어가는 애기는 학생 식당.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한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는 요즘, 점심은 저렴하고 따뜻한 학식 한 끼 어떨까요?